최서희 요원에게 전달받은 파일을 확인해봤어. 아무래도 이 일에는 유니온 총본부의 간부들이 개입되어 있는 것 같아. 그 간부들이 은밀히 대위상 안드로이드의 생산 플랜트를 구축한 뒤 각 지부의 감찰국에 관리를 맡긴 모양이야. 시설의 정체가 뭔지도 가르쳐주지 않고 말이지. 그들은 그렇게 이 시설을 이용해서 클로저들을 견제하려고 했던 거야. 물론 이 일이 클로저들에게 알려지면 클로저들의 반감을 사게 되겠지. 그래서 모든 일을 극비리에 진행한 걸 거야. 이해가 안 가요, 누나. 전 정말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요. 우리는 사람들을 위해 차원정을 사냥하는데 왜 사람들은 우리를 무서워하는 거죠? 클로저는 악당이 아닌데. 약속할게. 이 일은 내가 책임을 지고 공표를 하고 관련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어. 하지만 지금 당장은 눈앞에 테러리스트들이 문제야. 미안하지만 네가 계속 싸워줘야겠어. 놈들이 안드로이드의 생산 플랜트를 손에 넣었다는 건 놈들의 전력이 증강되었다는 뜻이야. 그래, 베리타 여단의 대장이 지금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건 생산 플랜트의 장악 때문이었어. 우리의 눈을 다른 곳으로 끈 뒤 생산 플랜트의 시스템을 장악하려고 했던 거야. 그래도 안드로이드의 숫자를 봐서 아직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한 것 같아. 만일 놈들이 완전히 플랜트를 장악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거야. 나는 데이비드 지부장님께 이 일을 보고하고 차후 대책을 강구하겠어. 너는 그 사이에 공항 폐쇄 구역에 출동해서 적들을 견제해줘. 방심하지 마세요. 누구에게도.